말씀을 드렸습니다. 멤버들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네, 우리 멤버들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번에 콘서트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긴 하지만 네. 더 긴밀하게 네. 가깝게 더 막 정말 한 공간 안에서 저희와 멤버들과 즐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오늘 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약간 좀 흥분이 됐고요. 네. 좋습니다. 만나보자고 그냥 만나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구호를 같이 외쳐주셔야지만 그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저희가 JYJ 하면 여러분들 사랑해요. 매번 하는 거지만 촌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멤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낄 수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게요. 연습심하시오. 와타스타치가 제오와이 시다라 아나카타치가 사랑해요. 또 이따가 이랬어요. 와카데마시타카. 네. 아 약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I say 제와이제이 you say 사랑해요. 오케이? 이런 그렇죠. 이런 게 연관 분들까지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연습 내실내시오. 저희도요, 박수 불렀어요.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저희 사랑해요. 제대로 여러분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오이!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응모하신 것들 있죠? 번호표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좀 나눠드릴 텐데 상자 좀 예,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저희가 먼저 스크래치 네 먼저 스크래치 당첨자 3명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네 스크래치 당첨자 스크래치 럭키토 네 나와주세요. 그때부터 사요. 네. 이벤트 5번. 이벤트 5번이죠. 이벤트 5번. 네. 나와주세요. 네. 추천되신 분들. 거기 이름도 스크래치 긁었는데 우리 멤버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시는 분들 나와주세요. 예. 네. 안 계신 건가요? 아, 어떤 거 저 아까 종이 어디 있죠? 종이 혹시 지금 있나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네, 잠깐 네,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동안 우리 멤버들이 공약을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신님과 오늘 공약, 오늘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 어색한 세 분이죠. 네. 네. 당첨되신 세 분과 포옹하겠습니다. 저는 포옹함을 일부러 오늘 초반이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네. 초반에 좀 약간 밑밥을 좀 깔아줍니다. 네.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다음 타자들은. 네, 이렇게 조준 씨는 포옹을 약속해 주셨고요. 네. 조준 씨 갈게요. 저분은 15일, 16일 날 있는 요코하마 콘서트에 티켓을 3분께 한 장씩. 네. 그러면은 그 한국분이 경비는 알아서 그 경비를 준수하고. 아, 그래. 포옹은 왜냐면 네. 저희가 포옹 그런 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팬분들이 그거를 네. 그렇지. 이제 파격 경기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준수 씨가 돈 쓸 때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답을 주셔야죠. 그, 세 분이죠. 네? 세 분. 세 분, 네. 예. 비행기표? 예, 예. 네, 왕복입니까? 왕복입니까? 그니까 한국 분이면 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일본 분이면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네. 티켓만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겠고요. 네. 이코노미에요? 비즈니스에요? 예. 예. 굉장히 당황하셨고요. 네, 우리 유찬 씨 공연. 저는 그 아까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열리는 준수 네. 뮤지컬 디셈버의 티켓 한 장씩. 네, 계속해서 한 장씩이네요. 근데 만약에 일본 분이 걸리셨어요. 경비는 좋다, 오늘 재준 씨. 아, 좋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일본 분이. 만약에 일본 분이 걸리면 경비는 아까 준수가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건 경비는 제가 해드릴게요. 오. 자, 서로서로 넘는. 네, 실질적으로 돈 안 나가는 사람은 유천 씨네요. 그러게요. 네. 네, 굉장히 당황하셨나봐요. 그러게요. 저는 그 똑같은 양의 돈을 네. 굿네이버스 기부할게요. 와. 역시 마지막에 한 방이 있네요. 네. 바로 센스가 네. 대단합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가 추첨을 먼저 네.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 네, 녹색 이거. 네,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요겁니다, 요거. 소통이 맞았죠. 요겁니다. 여기에 스크래치 부분에 멤버들의 이름이 긁었는데 이름이 나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네, 그분들은 알아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신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네, 일어서 계신 분, 네, 나오시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죠. 네, 두 분 더 있으실 텐데요. 네. 네. 이거는요, 5번은 네, 저희가 몇 분씩이죠? 두 명씩. 네. 네, 두 명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이번에 저희가 추첨을 지금부터 해서 네. 두 분씩 뽑은 거 맞죠? 그렇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그게 한 분이고 스크래치가. 아, 이게 두 분이에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장씩 뽑으셨나요? 혹시? 네. 두 장씩 뽑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갖고 계시고요. 네. 갖고 계시고. 지금 벌써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이제 호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번에 반대로 우리 미철 씨부터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름이 일본 분. 일본 분이세요? 네. 사사키상. 이유 사사키. 아, 뭐, 어쩌지? 네, 이 사사키 2012년입니다. 네. 네, 세 번 온가요? 잠깐만 제가 또. 네. 그렇죠. 오케이, 지금 나오고 계신가요? 아, 아직 한 번 더. 네, 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에 가니까 그런데 일본어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어 잘하시지만 이 영어입니다. 알파벳 이 저로 이치 니 이나스카. 예, 정말 더럽게 힘든 거를 말씀해 주셨네요. 저로 이치 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네. 네, 초점 잘 맞춰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그렇습니다. 다 보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번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분입니다. F 제로 고 고. 네. U 사사키사. 네. 일본 분들에게 우리 유철 씨는 행운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네. 나오고 계시고요. 나오고 계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벤트 로크. 예, 이벤트 로크죠. 이거 스크래치 보시고, 저희가 지금 멤버로 남아애가 타이틀로 부터와, 고건이, 닥터 구다사이. 네. 아, 이제 알아들으셨구나. 모르셨구나. 네, 써있어요. 나오세요. 사오리상 나와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아츠코 아베상 네, 나오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또 행운의 주인공들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여기 서 계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공약대로 추천을 해주셔야겠죠. 네, 공약대로 우리 준수 씨는 네, 허그고요. 네. 네. 가볍게 허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준수 씨가, 여기 서 계실까요? 네. 여기 서 계시면 한 번 올라와서 여기서 호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면 잠깐 일로 오세요. 네. 네. 이렇게 일로 올라오세요. 네. 네, 여기서 그래도 멀리 다 볼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시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조심 조심해서 내려가주시고요. 네. 다음번 특이노 커터. 네, 아까 우리 준수 씨가 뽑아주신 네, 그분들. 저기서 다 알아서 해놓으신 거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준수 씨 아까 또 했던. 안에서 밑에서 좀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허그 공연 바로 갑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아유. 커플룩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쁜 것도 한국말로 또 해주셨어요. 네. 네, 다음 또 마지막 분인가요? 마지막 분이죠? 네. 네. 아리. 네, 예.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네, 내려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네, 마지막 분. 네. 조심조심 올라와 주시고 예.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아이고, 예. 네, 어떤 또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셨어요. 네, 네, 힘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분 다음 분이죠. 네, 우리 조정 씨의 공약대로 네, 아까 티켓. 와, 티켓은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하고 가죠? 아니, 관계자분들이 적어서
그래도 연락처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람 무대에서 올라와 주세요. 네, 아까 저 그분들 행운의 주인공이 올라와서 인증으로 약속 이거 오늘 사진 한번 찍을게. 네. 네, 한번 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네, 우리 재용모가 네, 약속 사진. 약속 사진. 네, 근데 약속. 네. 두 분이가요? 네. 네. 재용 씨 잠깐 앞으로. 한 분은 계시지 않아요? 딱 두 분이. 네, 물론. 네. 약속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어디로 오셨어? 네. 네, 지금 포즈 타임.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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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네. 네, 한 분 한 번 찍죠. 네. 한 분 한 번 찍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 생기시켜요. 편하게 보시고요. 새끼손가락 굴고 약속 프로미스. 네. 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길려.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너무 좋으세요. 멤버에 빠져. 오케이. 저 카메라 보시면서 약속.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밑에서 또 이렇게 네, 피케이션 따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유치원 씨와의 공연. 네. 또 유치원 씨의 디셈버 공연을 네. 보여주겠다는 그 티켓 약속. 네. 지키는 시간입니다. 바로 올라와 주세요. 네. 두 분들 바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네. 다시 한 번. 티켓 꼭 줄게요. 약속. 네. 오래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 사진 받으시면서요. 약속. 약속. 예. 네. 네. 다음 분이요, 이제. 네. 좋습니다. 가운데. 네. 약속. 네. 아주. 네.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좋으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 이벤트 아직 남아 계시네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밑에서 아주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 이벤트를 저희가 잘 치러봤습니다. 다음은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궁금했던 점들 적었던 것들이 있죠. 아, 항상 멤버들의 이런 흉내 요즘에 문화 같은 걸 듣는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러면 이 저희가 뽑지 말고 멤버들이 원하는 질문 그때쯤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몇 개씩 뽑다가 갈까요? 아니면 저걸 여기로 옮겨드려서 네, 네. 그냥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옮기는 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바로 멤버들이 볼 수 있게? 네. 네. 네, 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옮기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만 급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냥 잡힌 거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네, 디셈버 네, 이번에 들어가는 뮤지컬. 네.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시. 네, 가수와 매진인데 디셈버 넘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 아, 또 노래 불러달라는 건데 네. 네,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냐고 그냥 잡힌 거예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힌 걸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수분들이 그런 것도 목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아니면 제목만 사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짧게 네, 제목 먼저 봤습니다. 제목이 막 옥상신이라고 짧게 얘기해서 네. 옥상에서 처음 만나 그때 감정을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단상 위에 있어서 옥상 느낌이 좀 나요. 네. 옥상에서 약간 달을 보면서 다리가 생각하시고 네. 멋있게 감상해 보자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 마지 내 눈앞에 있던 저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 숨을 쉴 수 없네 지금 내 가슴은 뭐지 아우 어쩜 무반주인데도 저렇게 감미로울까요? 목소리가 아끼네요 정말. 네 정말 네.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셈버 벌써 지금 네, 다시 티켓 열자마자 네. 지금 1등이죠. 네 그렇죠. 1등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우 대단합니다. 오케이 다음 또 계속해서 김태환 씨도 좀 보면서 네, 괜찮은 네. 질문이 있으면 네. 멤버들이 서로 질문을 저번에 해보니까 멤버들이 서로 질문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서로 네. 네. 재중이 그대로. 네. 재중이 12월 어떤 스케줄 있어요? 몰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거 공연할 것 같은데? 공연하고. 연말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있을 테고 뭐 굉장히 뭐 이벤트가 있나. 그리고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공식화된 이런 솔로 콘서트 말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파트라든가 새로운 이런 거 혹시 하나 좀 아니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네, 예.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철은 다 스케줄이 그렇게 되세요? 영규 씨 무대에서 잠깐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규 씨 올라오시고요. 정확히 보여주세요. 확실하시죠? 네, 아무튼 핸드폰 두 개예요. 얼마나 없으면.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12월 스케줄 중에서 하나 안 알려주세요, 팬분들한테.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디 계시죠? 중국에서 방송 하나 잡히는 거 지금 이거는 언론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단. 우리 원희 형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남경수도 방송 스케줄을 보고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알짜배기 정보예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신청 시간이야. 저 남경수인데. 네. 오케이. 유천 사투리 많이 들었어요? 아따 반갑소입니다. 아따 반갑소. 어우 기가 막힌데요. 역시 네 본준호 감독님이 인정한 네 역시 배우답게 네 살짝 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 현기 2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네 전라도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네요. 이준 씨가 이번 다른 멤버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네. 정말 우리 유천 씨는 아까부터 계속 초이스를 하시는데 네. 굉장히 무슨 뭐 문화재 강변라든지 네,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해서. 네. 네. 아까 화면에 잡힌 우리 유천 씨 진짜 정말로 아까 굉장히 네.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여기서 뭐 수능 시험 보듯이. 네. 저는 앨범 만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스튜디오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저 진지한 표정. 네. 드디어 네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이제 곧 데뷔 10주년인데 1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라는 건? 어... 네. 팬들에게 보내는 네. 메시지 함께 10년을 함께 해요 우리 팬들한테. 야, 이제 다음 달인가요? 네. 다음 달이 10주년이죠? 다음 달 10주년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데 네. 그 먼저 네. 우리 두 분한테 드릴까요? 네, 네.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느낌으로 한번 우리 10주년 함께 우리 팬들한테 감사의 마음. 벌써부터 눈물 지금 네. 올해는 여름쯤에 왔어요. 네. 올해 12월 26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10주년이 된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사실 좀 이렇게 팬으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도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10주년이라는 그런 뭔가 그런 수식어라는 게 붙는다라는 게 저도 항상 저의 완전 정말 큰 선배님들한테 붙는 걸 봐왔었기 때문에 벌써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10주년이 됐다는 게 좀 많이 좀 저희 또한 신기한데 네. 그냥 뭔가 지금까지 10주년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건 정말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정말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고 싶고 또 20주년에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저도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안 늙어요. 진짜. 네, 진짜 네. 방부제 먹나 봐요. 방부제. 김대수가 초반에 연예인 데뷔했을 때부터 멤버들도 유튜브라고 네. 했잖아요. 네, 진짜 네. 안 늙어요. 이분들은.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팔자주름이 안 생기는지 네,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조수 씨도 한번 12주년, 10년, 네, 맞나요? 10주년. 조수 제가 12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난 지금까지 뭘 했지 생각하느라고 제가 12년 주년을 봤으면 드렸네. 10주년? 10주년? 그래서 그런 느낌 별로
잘 안 들어요, 사실. 네. 멤버들을 봐도 그렇고, 애들이 그냥 전보다 어른 된 것 같은데, 네. 하는 거나. 우리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프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정말 사석에서 보는 자리나, 저희 뭐 말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아서,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변화, 계속 변함없이, 네. 숫자만 바뀔 뿐, 변함없이 지내는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는 10년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얼마 전에 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이제 다시 10 지났는데, 10 지나고 이제 11이 아니라 다시 1부터 시작한다는 이제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이제 처음인 것처럼 항상 설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저희가 그냥 그까지 보면 남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설렙니다, 솔직히. 네. 정말 좀 조련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이 느낌들이 정말 좀, 남자라도 앞에 말, 어떤 말씀 하시기 전에 보면 이 느낌들은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스킬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죠. 아, 신혜선 같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섹시합니다. 우리 있습니다. 두 분은 팬분들한테 10주년 기념 이런 느낌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함께 온 멤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지내보자라는 요거 느낌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유천 씨가 이번에. 네. 멤버들한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은 이렇게 한번 지내보자. 셋 다 뭐,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이제 그 스텝뱅과 대표님 한 분이 칠순 잔치를 하셨는데 굉장히 큰 데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한 400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게 칠순 잔치를 하는 걸 봤는데 아 그렇게 멋있게 다들 늙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먼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한 살 한 살을 더 먹어가면서 계속 네. 셋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네, 정말 네. 우리 세아이들분들 정말 멋있게 늙으시고 우리 팬들도 많이 이렇게 멋있게 늙으셔서 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팬 이벤트를 디너쇼로 이렇게 같이 네,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 정말 멤버들 실수되면 저희들 사례를 보면서 네. 네, 실수 중에 네, 정말, 재중 씨는 그때도 칠순돼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수 씨, 네. 이렇게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 진수 씨. 멤버들에 대한 질문, 네. 너무 질문 재밌어서. 네. 재중 오빠, 귀여운 아이가 빨리 태어날 겁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신경을 한번. 제 애기가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애기를 낳으면 아 이게 외국분이라서 네 좀 약간 그런 말이 좀 빨리 결혼하세요 그러면 저는 별로 결혼하기 저는 원래 결혼이라는 거는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는 알겠지만 일단 마음은 정말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네. 마흔이 늦은 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이건 혹시 확실하거든요. 저희 네. 똑같지만 느낌이 다른 거고요. 네. 마흔까지 절대. 네. 그냥 저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마흔 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벌칙으로 5천만 원을 주기로 네. 약속을 했는데 네, 정말 느낌이 다르죠? 네, 다른 느낌이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대현 씨. 네. 이거 유천이가 한번 보여줘서 보는데 그 무슨 그 SNS 그거에 보면 네. 네, 코코아 톡이요. 네. 그 보면은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쿠키런, 네. 네. 쿠키런, 그니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조합을 알려달래요.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조합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저요! 진짜 어울리십니다. 네 정말 메아리 치네요. 저요! 잘 들으세요. 일단 악마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계속 그 스피드 있잖아. 패시 그 스피드 계속 빠르게 가는 거 그 파란색 알처럼 생긴 패시 있잖아요. 그걸 하시고 그 뒤에 이어달리기를 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르잖아요. 그 동물 모르잖아요. 동물은 3단 점프랑 뭐 있지? 있잖아. 3단 점프랑 3단 점프랑 그 인삼색 점프 뭐 핑크 젤리 30점 노란색 30점 80점짜리 굉장히 두꺼워하네요. 그리고 부스터는 체력 25% 적게 가는 거 있어요. 네. 더 느리게 주는 거. 그거면 무조건 당신 1,000만 점을 넘을 수 있어요. 네.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쿠키라면서, 네. 네. 이거는 명칭을 줘야 돼요. 무슨 올림픽의 양학선 기술처럼. 네. 정말 머릿속에서 쿠키만 얘기하죠. 눈이 반짝반짝. 네. 장난이 아닌가. 먹이머시 아, 핑크 젤리. 진짜. 네. 네. 유천 오빠, 배드신 찍었어요? 네.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갔고요. 아 그 진도는 아니네. 촬영을 아직 촬영을 네. 그 전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배드신 네. 있나요? 네. 네. 당연하다고요? 그냥 그 부분을 이제 상의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찍어야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네.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타이타닉처럼 타이타닉에서도 뭐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고 감독님하고 이건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데뷔하기 전에 우리 여배우분한테 아까 반갑소니 하면 되겠네요. 우리 유천 씨네. 또 질문 혹시 뽑아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네. 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네.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로또에다가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또를 붙여서 같이 주셨죠? 네. 여기도 있고요. 네. 굉장히 네. 우리 멤버들이 대박을 꿈꾸며 네. 여러분들 네. 로또 누가 잡으신 거죠? 우리 조중 씨가 잡았나요? 네. 조중 씨 저거 만약에 당첨이 됐다. 네. 다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사신 분한테 다 드려야죠. 다 드린다고요? 오케이, 이거 근데 잘 들어주세요. 분이구나! 누군지 너무 잘 알겠네요. 네, 저는 여기 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자기가 다 가진 거면 이거 왜 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지, 이상한 사람이지.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 네. 네? 야, 그것도 좋네요. 친구 것도 좋았어요. 네. 네, 저분이 장인이시네요. 확실히, 와, 진짜, 단정하시네요, 박근혜. 네, 굉장히 장인이세요. 저분이 어쩜 약간요, 예.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이건 뭐, 약간, 니트 밑에는 많이 했는데, 다음 기회에 어떤 날이 있으면 안전한지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니랑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3년 정도 전. 3년 전이죠, 네. 이제. 그래서, 내년이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군대를 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니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군대를 가기 전까지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뽑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네, 멋진 팬미팅 하고 네, 저희를 군대로 보내는 걸로. 네. 야, 무슨 뭐 정말 우리 JYP의 영업이사 우리 유천 씨와 함께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런 멘트라든가 어필하는 네. 멘트가 오늘도 이런 걸 좀 많이 어필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부장님이랑 네. 상무님이 우리 팬미팅에 네. 오셨다고 합니다. 예, 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역시 저번에 드라마 때 입어서 네. 또 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 팔렸다고 들었는데 그 옷들이 아, 그렇죠. 드라마에서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또 판매로 네, 그런 걸 좀 어필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듣고 이 노래도 경험이죠. 경험이 경험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이 하는 이 나 마나 요 이것을 아까 그 조수가 나오니까 그랬어요. 이에서도 네. 군복을 만들어주고요. 네, 니도 밀리터리로 있습니다. 아까 지금 뭐라고 했지? 그 옷을 입고 제가 군대를 가겠다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정말 네. 이만한 충성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군복에다가 마크라도 배지로 해가지고 달매너 이런 캐릭터들을 걸어놔. 네. 꼭 여기 이제 많은 네. 이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네. 네. 저희 아직 건재하고요. 그럼요. 더 열심히 잘할 수, 뭐 시간은 촉박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다른 모델 분을 고르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파급력이 크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공부장님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긴장하실까봐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다다 네.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타임을 가져봤고요. 다음 순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멤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순서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불복 음료 게임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1박 2일에서 유명한 네. 네, 게임이죠. 네. 저희가 매실 진액과 네. 네, 아주 달달한 냉매실차로 준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한 잔은 되게 맛있게 마실 수 있고 두 잔은 되게 씁니다. 네, 쓰죠? 예, 써가지고 매실이라서 원액이라서 먼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볼까요? 어디 있어요? 네, 갖다 주시고요. 네, 지금 매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액 네. 매실 입장 네, 네 정말 조심조심 네. 야에서 많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 조금 들었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 마실 수 있으면 미션 벌칙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만큼 세게 탔거든요, 이거. 네. 네. 표정 변화 없으면으로 하시죠. 참아내면. 네. 참는 모습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명이 두 분한테 벌칙을 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실래요? 네. 조준 씨가 이거 지금 벌칙 했던 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일본 분들한테 한국말을 잘 못 들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까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세 잔이 있는데 한 잔은 그냥 물로 타가지고 희석된 거예요. 네, 맞아요. 마시기 좋은 거. 두 잔은 원액. 엄청 마시기 힘든 거.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서 정말 매실 원액 이거 아닌 거 이거 맛있는 거를 먹은 사람이 맛있는 거 사람이 네, 원액을 드신 두 분에게 벌칙을 네, 미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미션을 주는 거 시키는 걸 뭐든지 해야 됩니다. 길지 않아요. 엑기스는 일본어 때 니혼고노 엑기스테 이마소나. 자, 엑기스 오논다 멤버가 바스데스. 근데 その別の2人の メンバーが バスゲームをさせます. エキスが2つ. エキスが2つなんだ. あ、逆です. OK. 네, 아셨죠?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네. 누구부터 부를지 보이나 빛이나 네. 네, 누구부터 부를지 네. 네, 가위바위보로 네. 네, 우리 졸배 씨가 절대로 근데 이 안에 구멍으로 안에 내 얼굴이 보이는데 솔직히 색깔이 좀 틀려요. 네. 냄새 안 맞고 네, 저희가 이거를 네. 딱 여기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죠. 약간 그 방향을 잘 잡게 헷갈리지 않게 딱 정확히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5, 3 오. 좋습니다. 전 몰라요. 전 몰라요. 네, 제대로 오케이, 하나 남았는데 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지금 처음에 선택으로 막 오컨더도 우선 가나요? 네. 맞았어, 맞았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천 씨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네, 이게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다고. 네, 정말 이런 거 정말 못 참는다고 하셨는데, 네. 아, 이제 그러면, 네. 오케이, 안 바꾸고 이거를 선택을 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선택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 유천 씨부터. 유천 씨부터. 만약 참아내면, 이거 참아내고 원액인데 다 마시면 그냥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안 받고. 왔어, 왔어. 오케이. 제가 유천이 이런 거 절대 안 돼. 진짜요? 아, 생각보다. 쓰여.
근데 네. 난 이런 걸 원체 잘 먹어서. 이 우선 드셔보세요. 네. 어때요? 맛있을 만한 정도? 마음이 이렇게 독해야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느 기업거든요, 이거? 네. 어느 기업이세요? 와. 더 진하게 탔어요, 내 이걸. 더 와. 못 마시게. 오늘 못 드시는데 오늘 드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멤버들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 조금 먹었는데 계속 있는데, 나는. 색깔 보세요. 저기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드시는 친구 같네. 몇시 원액 마시는데 네. 느끼는 거 보니까 이거 탑바의 차 맛있는 거? 원액 네. 먹는 거? 맛있는 거. 자 그럼 네 이제 바로 넘어가서 네. 누가 원액이고 누가 원액이 아닌지를 판명이 났어. 그래도 건강이 전부 다 정말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마시고 벌집은 안 받을 것인가? 팀장님! 이수는 원래 보양총리만 네. 이게 쓴 거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렵다. 이거 무슨 홈쇼핑 뭐, 이거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죠, 다들? 네. 그니까요, 뭐, 이거 스태프분들이 좀 약하게 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우리 재규형 군이. 네. 네, 이걸, 예,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네, 그걸 시켜야 돼요. 뭔가를 시키긴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 네. 마신 게 벌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마신 사람의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또. 그렇죠. 그러네요. 사람 가운데다 두고 지금 네? 저 속에 뭐 입었어요? 아! 네, 생각해. 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치. 네. 아니, 목 넘기면 좋았는데, 네. 속이 속이. 그쵸, 그쵸.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술 마셔야 돼. 네. 그거 다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승희 씨, 뭐 할까요, 무슨? 네? 옵션 좀 주세요. 네, 제가 잘못했다가 우리 팬한테 네, 맞아줄까봐 저는 네.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하면서도 네. 여기 앞에 나와서 재중이 형이 엉덩이로 이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팬들이 원하는 건 안 해요. 네. 네. 역시 알아요. 더럽게 깨끗해요. 아, 어떻게 알아요? 네? 뭘 어떻게 알아? 저는 이런 통과 좋아요. 네. 개념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재준씨 그래도 벌칙이니까 우리 재준군 엉덩이가 굉장히 복숭아 두 개가 딱 박힌 것처럼 굉장히 탐스럽게 살이 예. 네. 천도 복숭아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엉덩이가 네. 유채랑 제가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거의 딱딱한 의자에 오래 못 앉아있어요. 아파서 엉덩이 이럴 생각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네. 오래 앉는 거랑 뭐 네. 살이 없으면 뼈로라도 굴리고 이렇게 쓰면 되죠. 엉덩이 뼈로 이름씩 입어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 저 팬미팅 진행을 하면서 오늘 엉덩이 만지고 <지금, 웃음> 처음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에 다 이런 거. 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 정말 일본어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일본어 히라가나로 그렇지? 히라가나로 이제 믿거든요.
소개. 네, 저는 네 한글로 할까요? 네, 한글로. 한글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일본 분들하고 두 가지 갈까요, 오늘도? 한국어 한번 이렇게 네. 네, 먼저 한글로 카타카나로. 먼저 한글로 갔다가 카타카나 바로 이어가도록. 아, 왜 또 두 개를 늘었어요? 일본 분들 계속 네, 멀리 오셨는데. 네. 아이고야. 먼저 한글입니다. 한글. 네. 정확했어 정말 저 정자로 딱 응. 울고 진짜 아니네. 네. 네. 아 저 주지 네 지셔 우 갑니다 우 네 들어나 우우야. 손가락이 할게요. 저 무슨 안무지 하세요 지금? 저는 엉덩이 눌러서 춤추는데 좋습니다. 한글 끝났고 이제 1번 어? 카타카나로 한번 가도록 카타카나 네 1번 부르세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히무카나? 야 진짜 하기 싫어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정말 열심히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딱 정확히 알아줬을게 이런 분들이. 네. 네 우리 남자 카메라. 네. 네. 굉장히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엉덩이를. 네. 엉덩이 잘 따라가면서 딱 네. 위에 우리 감독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요. 아 나가. 정말 기네요. 네. 난처한 금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팬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을 저 데뷔 10년 만에 처음이죠? 카타카나로 이름 쓴 거는? 아니 그거는 처음인 거 좋습니다. 제가 드디어 끌어냈습니다. 제가 끌어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네 알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또 원칙을 좀 해봤고요. 또 네. 멤버들의 또 볼 수 없는 모습들 네 좋았습니다. 아주 연기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순서는 폴라로이드 멤버들 요거 설명하고 갈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스태프분들 네. 가요? 네, 또 하나의 이벤트가 여러분들 끝날 줄 알았지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운포지션입니다. 해운포지션 네, 좋습니다. 네, 무역별로 네. 저희가 나눠있거든요. 잘 기다려 네,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총 6분이 우리 JYJ 멤버분들과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네. 두 명씩, 네. 얘기해주세요. F127. F F127. 또 F의 48번 요즈 하치 됐어요. F노 요즈 하치. 아주 좋단다. 오픈게 EF시까지 F노 F 지탱이가 있나? F는 F의 60번 루쿠주우가 계시니까 지금 가만히 계세요. 네. 맞죠? 보시죠. 루쿠주우 60번이요. 루쿠주우
계시죠?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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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면 이렇게 전달을 좀 내서 어디 계셔가지고. 네. 네, 우선 이제 학교를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48번 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두고 오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두시면 두고 오시면 돼요. 60번이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60번이요, 48번. 네, 60번, 48번 계십니다. 아, 모신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좀 빨리, 예, 재밌다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네. 네, 우리. 저는요. 네. 뒤에 132. 디노 차드산준이. 그리고 그 다음에 C고요. C에 190이요. C노 샤크 큐즈큐. 네. 예, 다 계신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들어요. C199. 네, 그렇죠. 네. 이렇게. C199 샤크 샤크 큐즈큐 큐즈큐. 네. 계세요. 네. 네, 계시고, 계신데, 네, 이제 기다려주시고요. 네. 몇 번이세요? 네. 두 번, 시크하시네요. 네. 네. 자, 몇 번이세요? 정말 카드, 무슨 뭐, 골드카드 보여주시죠.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은요, 이게 나오셨나요? D132번. 나오신 거죠? 네, 나오신 거죠? 네,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예. 뽑아주신 분들 연락을 여러분 맞춰주시고요. 네, 다음 번호입니다. 저는 비열의 14번. 비열 14번. 주영광. 네, 네, 바로 좀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A의 A? 111번입니다. 향크주의지. A노 향크주의지. A노 111. 네. 계신가요? 계세요?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여러분들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후보를 안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맞죠? 계십니다. 네. 네, 계십니다. 네, 이렇게 먼저 그러면 먼저 뽑으셨던 우리 준수 씨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씨 아까 뽑으셨던 흥분된 주인공들 네, 나와주세요. 네. 계세요. 폴라로이드. 파이팅 해주시고요. 한 번씩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즉석에서 또 폴라로이드. 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네. 네, 다음 또. 악수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우리 재종 씨, 네, 재종 씨, 네, 나와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시크였구나.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박.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씨 폴라로이드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또 속도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입으니까 또 보기 보기 좋네요. 또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음 또 이제 마지막 분이죠.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의 행운의 주인공 마지막 분입니다. 네, 이쪽에 귀를 떠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폴라로이드 이벤트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번 저희가 정말 우리 촬영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또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철 씨는 마지막 순서를 제가 모을게요. 마지막 또 어플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영업이사니까 영업이사니까 약간 좀 생각을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가려운 또 이런 에피소드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은 촬영이 있었는데 12번 정도 촬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번 촬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가장 최근에 어떻게 놓지 않게요? 네. 아, 그 한번 촬영 이 촬영을 했을 때
애기들이랑 노부부 아, 예, 함께 네. 촬영한 적 있었는데 너무나 네. 그때 너무나 귀여웠어가지고 쉬는 타임에도 저희가 다 애기들이랑 노느라고 시간을 운영적으로 너무나 귀여웠었던 친구들이랑 찍었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그 친구 말하는 거죠? 그 유빈이라는 네, 그 유빈이라는 친구가 지금 되게 아역으로서 네. 그때 이후에 되게 열심히 잘 성장해가지고 네. 네, 국민의 힘 소희 선생님과 광고를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찍고 뭐 천명이라는 또 네. 거기서 아역으로서 정말 열연을 해줘서 너무나 뭔가 되게 기특하더라고 뿌듯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아빠 미소 짓는 네. 네. 그것이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또 잘 돼가지고 활동을 잘하면 또 정말 또 재원에서의 멤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네.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뒤로 네. 이렇게 잘 된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 된 것 같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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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기억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니의 기억, 좋은 기억을 받은 역시! 아, 이거 네. 네. 이거 체크해 주세요. 네. 이겁니다. 네, 우리 아 네, 본부장님 듣고 계시죠? 네. 이거는 네, 참고하십시오. 어쩌면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봤어? 다시 갔다. 뉴스 에피소드 듣고 나서 기대할게요. 네. 조씨? 재중이 폴라로이드 사진 찍었어. 은빈 날개님? 이번에는 그냥 이러고 찍어 촬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이 제주에 저기 누구 사이즈가 됐다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나이를 우리나라 경우 개타시는 그냥 저는 그 분들하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그 가면 속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되게 아저씨고 조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젊으신 분이었었는데 뭐 그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분들인가요? 그 촬영했던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그냥 카메라 스태프니까 그 히어로 복장을 입고 같이 촬영을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옆에서 어색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촬영할 때 그냥 그분들의 그 어색함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분들이 같이 촬영을 해주신 거네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됐을게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이런 말에 네 다른 우리 업체들도 네, 이제부터 카메라 감독들을 다 그렇게 히어로로 하지 않을까 네 히어로스러운 분들로 세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힘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멤버들이 세 분이 찍을 때랑 네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좀 빵빵 웃겼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갈게요 네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밑에 거를 가린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터넷에도 있다 없으니까 하는 걸로 좀 나왔었는데 있을 때 없을 때 재화해지 표정 차인 거죠 네 표정 비교입니다 멤버들 셋이서만 찍었을 때 표정부터 갈까요 그러면? 네 지금이 셋이서만 찍었을 때 네, 정말 진지하고요 네 그리고 네. 다음은 우리 민효린 씨와 함께 찍었을 때의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분들이거든요 네. 네 우리 준수 씨는 되게 완전 리얼 표정이었다고 네 네. 네. 이건 툼툼이다 툼 네 굉장히 진지합니다 또 여기에 민효린 씨가 같이 사진 아니. 찍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네. 이 버릇은 아니, 이 버릇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되게 저는 네. 되게 약간 억울한 게 아니 우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왜 혼자 억울해? 일부러 그쪽 억울 안 했어요. 이제 되게 혼자 찔리시나 봐요 지금. 찔린 게 있어요. 아니 웃긴 게 네. 그 여 배우와 함께 이렇게 뭔가 촬영을 할 때는 웃으라고 네. 해요. 네? 아니 웃으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세 분씩 들으면 웃으라고 하지 않나요? 웃었는데 웃는 게 느낌이 틀려요. 저는 웃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 진짜 사실입니다. 좋아 죽겠네 진짜 세상 다가진 표정이네 지금. 네, 입을 가렸다는 거는 이게 감정을 숨기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하고 스매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지금 준수 씨 얼굴 터질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너무 빨개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동작을 하고 계시는 보세요. 네, 우리 이천 씨, 네, 준수 씨, 네, 보세요. 이게 진짜 저 지금 사진에서 복통증을 봤는데 여성분들이랑 찍을 때는 입을 가리시네요. 아 그게 아니라 다 가려, 입을 다 가려, 입을 가려요. 뒷것 좀. 네. 당연히 당연해. 이건 약간 네 음모예요.
많은 컷을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것만 이렇게. 아무 근데 많은 컷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많은 컷을 촬영을 하는데. 네. 저기요, 좀 조용히 해보세요. 많은 컷을 촬영을 하는데 굳이 이걸 썼던 이유는. 썼다는 이유는? 이게 가장 잘 나왔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네. 감정이 자연스럽고. 네. 의도가 있었던 건 이 컷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표정을 잘 안 했고. 내면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좋아하지만 약간 그 수줍. 네? 저는 내면 연기도 많이 됐는데 내면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표정에. 네. 내면 정말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네. 아니 적고만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에 뭐 근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네, 약간 재룡 씨는 이렇게 여자분이랑 찍으니까 아 이거 지금 한 말이 없네. 저기요 뭐야 뭐야 어 누구야 저기요 뭐야 홀리셨나요? 네, 제대로 홀렸네요. 그러니까요. 와 네. 어, 이거는 딱 봐도 맞을 표정이에요. 아 틀리네요. 예 이건 만든 표정. 저 이건 약간 네. 네. 정말 네. 마음에서 나온 표정이에요. 저도 메이킹 표정이에요. 메이킹 표정. 다른 표정. 오케이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도 야 정말 어릴 때부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사진들이 있으니까 증거 사진이 있으니까 네 더 재밌네요. 네. 네 정말 그 마지막 네. 메이킹 표정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유천 씨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메이킹 표정. 네 좋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네 갑자기 정세가네요. 네, 그래서 다음 이것도 그렇습니다. 최장수 모델로 활동할 수 있었던 본인들의 치명적인 매력을 직접 본인들이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3살 동안 대답을 못하시면 벌칙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준비를 해주시죠. 어떤 거요? 최장수 모델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이 매력, 치명적인 매력이 본인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만의 갖고 있는 게 있었기에 네, 우리가 최장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 한 가지씩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거는 생각하시기가 좀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매력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저를 포함한 멤버 모두가 네. 이 촬영을 했을 때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반바지란 것도 입어보고 네. 처음으로 이렇게 안경이란 것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좀 다양한 안경도 네. 써보게 되고 모자도 저는 사실 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모자도 그냥 쓰게 되고 그렇게 저희를 이렇게 좀 약간 무장해제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촬영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식석상에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의 저희 안에 틀이 있는데 네. 그 틀을 가장 많이 깨왔었던 촬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그런 뭐 소품들도 많이 사용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뭐 볼 수 없는 매력들을 어떤 색깔을 붙이더라도 잘 소화해내는 이게 매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부터 네, 세수 씨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장수 모델할 수 있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곳에 가면 인터뷰를 하던가 뭐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좀 얼굴을 비칠 때 저희가 항상 가장 어려워하는 네. 사진을 찍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항상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정말 정자세에서 그냥 좀 아 포지션 바꿔주시면 항상 이거 네,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면 그걸 잘 못 웃어요. 저희 항상 그래서 그런데 저희를 가장 내려놓는 그리고 진짜 10년 전에 아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서른이 만약에 넘어서 네. 또 만약에 이 모델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저희한테 이런 언니 피시고 하트 그리게 하고 윙크하게 하고 하실 거냐고 네, 물어보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아 네가 저희도 어느 순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 니네 오면 아 이제 또 애기도 그래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멋있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마음의 준비가 이제 다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스스로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네, 군디분들도 좋아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도 너무 좋고 잘 구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또 저희 멤버들이 그렇죠. 기운이 굉장히 네, 좋은 기운이 좋습니다. 두 분 네. 네. 그렇습니다. 준수 어디 갔어요? 제가 볼 때 원액 때문에 잠깐 아, 네 그렇습니다. 유천식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최장수 모델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매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네가 저희의 매력을 찾아주신 거죠. 야! 그런 거 같아요.
네. 니와 NII와는 네. 이제 뭐 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차이가 될 것 같아서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 진짜 이러다가 지금 이러다가 다음 시즌 때 니 모델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단순하게 광고를 찍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와 이제 NII는 약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편하고 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서로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정말 전 이게 관계자분들이 우리 또 멤버들 장난 아니에요.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진짜. 아픈 건 좀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시죠? 네. 정말 친구 같은. 네,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예, 예. 친구 같은. 정말, 예. 사실 저희가 좀, 예, 여러 가지 좀 큰 변화를 예. 예, 하고 나서 가장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됐었던 광고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이 촬영만큼은 더 이렇게 열심히 우리도 좀 많은 걸 변화를 위해 계속 깨면서 네. 했었던 촬영이라 네, 너무나 남다른니입니다. 네. 정말 제가 봐도 준수 씨는 정말 진정성 있게 촬영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나 그런 것들도 봐도. 네. 정말 내려놓고 정말 네.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래도 니 안에서 최장수 모델이지만 다른 브랜드 통틀어서 네. 가장 최장수 모델이 되길 그리고 가장 진정성 네. 있는 네, 광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매번 하고 있죠. 준수 씨가 추천하신 경상도 스타일로 저번에 했던 게 네, 나도 사랑해주고 누구 사랑한데 이런 매번 그런 구호들을 항상 미와 관련된 구호들을 만들어주시는데 요거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면 좀 아까 원액 먹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요거를 같이 그냥 외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와주신 팬분들 같이, 나도 사랑해주고, 니도 사랑했는데 멘트 요거거든요. 네. 우리 준수씨가, 나도 사랑해주고 하면은, 우리 또 와주신 팬들이, 니도 사랑한데 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죠? 오케이. 하나, 멋진 거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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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JYJ say 나도 사랑해주고 네. You say 니도 사랑한대 네. 그러면 한국분들이 따라하면은 우리 일본분들 외국분들도 같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실거니까 우리 한번 먼저 천천히 해서 우리 같이 먼저 연습을 해볼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도 사랑해주고 니도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본 니오노 카타르즈와 니카이 심하시다네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씨가 갈게요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뿌듯하네요, 제가. 뿌듯하죠? 완전 저 문구가.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고 싶어. 굉장히 그 경상도 스타일로 해주세요. 잠깐만, 네. 솔직히 이거. 나도 사랑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사랑해주고.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한다. 솔직히 예상하셔서 이렇게 공식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외치게 됐죠? 네. 처음에는 네. 약간. 네. 노렸었는데 노렸었어요? 그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예. 좀 미지근한 반응이 네. 약간 좀 이렇게 우기소침해 있다가 오늘로써 수면 아래 있던 건져냈어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도 사랑해주고 말씀해주시면 니도 사랑한데이 다시 한번 우리 부분들도 니도 사랑한데이 이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나도 사랑해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약속 같은 거를 네. 지키는 듯한 네,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 군 네이버스 기부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네이버스 또 관계자분들 또 따로 계시나요? 지금 와주신 분들? 네. 제자분들 같이 해서 기부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 짓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군네이버스 분들에게 또 전달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네, 그걸 왜 갖고 나오셨는지 저는. 네. 아, 정리하시는 거였군요. 네. 역시 마무리는 우정희 씨가. 네. 어쩜, 네. 네. 원래 스펄분들이 할 것도, 네, 우리 유천 씨가 역시
그래서 관계자분 오셨죠? 네, 아까. 예, 오셨습니다. 그 먼저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가지고 네, 살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니와 제이 함께하는 또 기부 이벤트답게 또 기부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쿤네이버스 네, 관계자분이시죠? 저도 지금 두 명의 캄보디아 두 명 친구한테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행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선행은 자기 자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 또 너무나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래도 또 기사에 대한 거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언론에 나가서 아시겠지만 네, 디셈버라는 뮤지컬을 준비 중이고요. 12월 달에 네, 12월 16일 날 첫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좋은 작품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씨도 앞으로 기회 부탁드립니다. 응? 되게 엉뚱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넣어두시고. 네. 저 마이크 어디 갔나 했습니다. 남은 이제 투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정상적으로 마무리 져야 할 테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것저것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연말 이제 오기 전까지 저희가 JYJ 앨범으로 기사를 꼭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시간적인 거나 뭐 이렇게 또 일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잘 안 되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앨범 JYJ 앨범이 확실히 나오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내년 또 있을 또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2월 5월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제중이 형 그 이번 앨범 중에 네. 좀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요? 그랬지. 그렇지. 네. 제 그 노래 굉장히 좋아요. 또 제중이 형한테 네. 그때 베트남에서 이제 그 아 맞다 그거 올렸다. 네, 그 네, 그 앨범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예, 그랬지라는 그때 재중이 형이 이제 녹음을 했을 때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았고 진짜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녹음을 했대요. 아, 근데 그래서 더 좋은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마 그걸 또 올리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전 앨범 전체적으로 노래가 좋고 네. 개인적으로 그랬지라는 예. 2절 가사도 벌스 가사도 굉장히 네. 좋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렇다고요. 예, 알았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멤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앨범 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재중이 형 앨범이 약간 락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한국에는 없는 그런 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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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서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런 매력들이 있으니까 아마 저도 그러니까 팬의 네. 입장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또 앨범을 듣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또 교회 또 말씀하시기 전에 몇 번 더 챙기는 저번에도 정말 멋진 많이 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도 아, 네. 네, 덧붙여서 저는 지금 이제 영화 해물을 촬영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ays 준비가 또 돌아왔어요. 경호원 역할에서 또 수업도 한번 경호원 수업도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스크린이라든지 TV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잘 소화하실 것 같아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네, 실탄을 처음 쏴봤는데 10점을 쐈다고. 10점을 10발 맞춰서 10발 잡았으신 건가요? 10발 다 10점 아니에요? 네. 네. 첫 발 쏜 게 10점 점 아니에요? 9점, 뭐 7점. 이야, 좋습니다. 또, 오늘 통해서 경호원 하면서 멋진 모습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멘트 이제 또 끝인사만 남아있는데 우리 철수가 아까 니와의 또 이런 느낌들이라든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각자 서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유독 이렇게 이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게 좀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아 이건 진심이고 아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항상 네, 니랑 함께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셋 다 최대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가자라는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활동을 열심히 해서 네, 가기 전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멋있게 갈 수 있도록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고요. 이 저희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네,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네, 멋있게 더 멋있을 수 있는 네, 더 멋진 그런 네, 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좋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아해 주신 분들 이제 또 어디에서 찍어주신 거고요. 저희 지금 나머지 또 이벤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나도 멋진 우리 JYG 세 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좋은 시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 선물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티셔츠 책임자 대상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JYG 사진 액자를 선물로 드리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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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열.